인구 절벽의 실태와 대안을 알아보는 연중기획,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SBS는 매주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달 주제는 출산과 육아의 짐을 엄마, 즉 아내에게만 지운다는 뜻에서 흔히 말하는 독박 육아입니다. 아빠는 여전히 육아 방관자에 머무는 현실을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간식을 먹이고 미끄럼틀도 태워주고 때 맞춰 기저귀도 갈아줘야 합니다. 저녁밥을 지으러 잠깐 부엌에 간 사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결국 아이를 안고 음식을 조리합니다. 밤늦게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온종일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다 보니 둘째 출산은 꿈도 못 꿉니다. 임신해서 제 몸이 더 무겁고 힘들 때 이 애를 또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육아휴직한 지 거의 1년. 이젠 직장으로 되돌아갈 자신감도 잃었습니다. 하원 도우미를 쓸지, 친정에 맡길지 그런 고민들도 해야 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육아와 관련된 글 84억 개를 분석했습니다. 육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하나는 독박육아였습니다. 언급량을 보면 2015년에는 20위였는데 2016년에는 11위, 2017년에는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육아와 관련된 감성 단어는 1위가 힘들다, 2위가 독박육아, 3위가 스트레스, 4위가 고민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육아 방관자라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책까지 나왔을까요? 그만큼 독박이 아닌 남편과 함께하는 육아가 여성에겐 간절한 겁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많이들 힘든 시기잖아요. 엄마들하고 좀 동일하게 출산 휴가라도 있으면은 적어도 돌이 될 때까지는 뭐 한두 시간이라도 퇴근을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독박 육아의 고통이 심해질수록 둘째 출산은 먼 나라 얘기입니다. 아빠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